리얼스풀 TV. 저런 거 맛있는데. 아, 맞아. 얘 대박이다, 맞아. 이거는 이제 밑에, 저 밑에 나와요. 드실라면 더 드시라고. 언니, 너 좀. 내가 니가 떠. 나는 아, 좀 이따 떨게. 너 먼저 떠. 와, 이거 지금 우럭 매운탕입니다. 와. 맑은 국물에 살코기가 살아있는. 달우럭. 와, 어? 살아있는 우럭. 와, 활 우럭을 지금 매운탕으로 먹습니다. 와. 이요. 어머. 아니, 나는. 혜리도 먼저. 내가 알아서. 이야, 감사합니다. 아, 와, 고창이 맛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조심. 고창이 맛있어. 고창이, 와. 김까지. 맛있게 드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릉 소돌항에서 맛있는 활 우럭 매운탕을 먹고 지금은 오죽헌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강릉 사투리 배웠습니다. 바로 가시지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아들바위 공원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들바위 공원으로 한번 구경해 보시죠. 오늘은 강릉 사투리를 배웠기 때문에 강릉 사투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 저 멀리 빨간 등대가 보이고요. 바다가 꾹 보이네요. 자, 지금 아들바위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 보이시는 것은 지금 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돌을 지나서 아들바위 공원으로 출발. 자, 지금 보이시는 바위는 아들 바위고요. 뭐 이런 아들 놓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녕. 우와, 이거 보십시오. 진짜 이쁩니다. 여기 완전 이뻐요. 와, 너무 이쁩니다. 너무 좋아요. 와, 지금 가까이 맑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위 사이로 들어와 있는 물들이 되게 맑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와, 여기 뭐 외국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야, 정말 저는 부산의 고향이지만 동해를 좋아합니다. 네. 남해도 좋고요. 근데 동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스타일. 그냥 한적하고 조용하고 깊고 맑은 곳이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저기 끝에 갈매기 보이시나요? 확대해 볼게요. 보이시죠? 너무 이쁩니다. 등대와 걸쳐진 저 갈매기. 진짜 한 폭의 그림이네요. 안녕, 갈매기. 여기 멀리 보이는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새들이 있어요. 아마 철새 같기도 하고요. 둥둥 떠있는 바다에 오리가 떠있을 수 있을까요? 와, 신기하네요. 새로운 광경입니다. 여기에 돌고래는 오지 않을까요? 돌고래야, 나와라. 지금 보이시는 곳이 아까 아래쪽에서 찍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같이 좀 위에 올라와서 보고 있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지금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와, 진짜. 자, 좋죠? 자, 강릉이 이렇게 보입니다. 와, 여기는 또 더 해변가가 보이는 곳에서 자, 넓은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시원하시죠? 저기 새가 날아가네요. 와, 사실 이게 직접 보면 좀 더 큰데
화면에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이야. 저 멀리 아까 있었던 곳이죠? 아들바위. 네, 저기 보이고요. 와. 저기 작은 섬이 있고, 저 섬에 하얀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새가 앉아있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리얼 슈퍼TV 좋아 좋아 리얼 슈퍼TV.